트리플 S의 첫 발라드 유닛 아리아 멤버로 또 선발되셨는데 네. 예, 지우 씨 언제 활동하는지 좀 스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 뮤비를 찍고 왔어요. 오, 아, 피곤하겠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님께 언제 하냐고 여쭤봤는데 예. 안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유연 언니처럼 그 9월, 10월, 11월, 예. 12월 그렇게 할까봐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노코멘트 하시더라고요. 아. 어, 활동 시기를 안 알려주는구나 회사에서. 아. 아, 이제 알려주시겠지만 당장은 또 이렇게 약간 어, 지금 고의 위험. 아, 생각하지 말고 좀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닐까. 유연 씨가 저지르는 게 좀 많아가지고 트리플스의 정신으로 아. 맞아요. 백팬이 라이브로 진행돼서 약간 그 경계력이 내려져 있어요. 새는 보따리가 하나 있었구나. 걸려서 아. 그 유연 씨 머리 잘렸거든요. 아니 너무하잖아. 단발령 내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유연 씨가 진짜 그 은퇴할 때까지 긴생 머리만 유지하고 싶다고 했는데 맞아요. 머리 잘렸어. 제 고등학교랑 비슷한데요, 저 고등학교 때 걸리면 삭발시켰거든요. 그런 아, 스타일이에요. 앞에서 반 앞에서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예. 삭발식을 진행했는데. 예, 그래서 띨띨좌 트라우마라 그래가지고. 단발령 봐봐. 알려주지. 지우 씨까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게 웃기네. 어디 가서 얘기할까 봐. 넉살형에 처했습니다. 아, 넉살형. 야 정말 예. 라디오라 못하지만 현대인의 가장 큰 저 예, 형이죠. 지금 극형이죠. 예. 극형. 넉살존. 넉살존으로 가가지고 유현 씨가 진짜 울다가 왔어요. 방송하기 전에. 맞아요. 예. 언니 단발하고 와서 예. 연습실에서 하루 종일. 아, 진짜요? 여자 아이돌에게는 극형이죠. 넉살형. 그럼 어쩔 수 없이 넉살, 어? 넉살이다! 이렇게 또 놀림받으셨을지도. 하지 마! 막 그러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 말랬다. 학교도 못 가고 무대에 오를 때도 슬프고 예 집에서도 슬프고 그죠? 저도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우울해요. 아 단발이 넉살존이네. 저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예. 인생이 넉살존. 야! 깨어났더니 넉살이라니? 야! 안 돼! 예. 아, 아. 예. 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 아,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예, 어쨌든 뮤비를 찍고 왔다. 어, 근데 모습은 다르죠. 네, 일단 다르지. 눈빛이 많이 다르고. 아,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원 씨 목소리랑 지혜은 씨가 이제 웃음소리랑 그 손 가리고 웃는 느낌이랑 맞아. 손은 근데 다 가리고 웃으시지 않나? 아니에요. 아, 네. 아니더라고. 아, 진짜로? 그러니까 예은 씨가 진짜 저를 많이 이제 본보기로 삼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본보기는 보통 조금 본격적인 말이죠. 본보기로 놀았어요. 아주 내가 본보기로 그렇죠. 어, 혼나 온대랑 비슷한 말이죠. 온대를 보여줘. 예. 아 예. 아, 단어 선택이 일단 좀 강하네요. 안 되겠다. 예. 예원 씨가 지혜은 씨를 잘 챙기고 또 여기저기 밀어주고 꽂아준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오, 사실입니까 야. 아니면? 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은 씨가 언니야 잘 챙겨주는 건 맞는데. 꽂아주는 건 모르겠네요. 오. 어, 진짜요? 본인의 능력으로 사실, 올라왔는데. 네. 아, 근데, 아, 그쵸. 제가 네. 꽂아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네. 사실 추천을 하라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많이 추천하긴 해요. 어. 그게 뭐... 둘이 추천하더라고. 예원, 예은. 아, 세트로? 아니! 아, 내가 나오기 위해서. 아니, 나한테. 아, 그건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아. 누구랑 친하냐고.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예. 같이 하자고. 본인을 같이 추천하는 게 좀 아. 같이 나가면 사실상 나를 추천한 거예요. 저만 추천한 게 아니라 예원 예은 어떠냐고 언니가 하고 다니는데 원 플러스 원으로 아, 세트 추천. 네. 아, 웃겨. 이거 좋아요. 예. 네. 예. 자 그러면 슬슬 마피아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보니까 밤이 됐습니다라는 영화에 지혜은 씨가 출연하셨는데 이게 마피아 게임 그 모티브 영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피아 게임을 하는 역할이신가요? 네, 스포하면 안 되니까. 참가자고 예. 학교 단편 영화라서 좀 실험적이고 기괴한데 마피아 게임을 참가한 여성인데 예. 거기는 이제 목숨을 걸고 해가지고 죽어요. 아, 실제로? 스포하면 네. 안 되잖아요. 어, 저, 예. 아, 안 보셔도 되니까. 아니, 안 보신 거 아니까. 안 보신 거 아니죠. 뭔지. 아니, 뭘, 뭐 관객을 통수를 때려. 방금 예원님이랑 그게 겹치는 아니, 얘기가. 보고 안 보고는 우리 마음이지, 왜 당신 마음이에요. 약속 취소하려고 그랬으니까 먼저 취소. 안 보려고 그랬으니까 먼저 스포. 네. 와, 안 보실 거 아니까 통수, 네. 관객을 통수 때린다고요? 본인의 판단을 해야 돼. 오늘 되게, 이게 좋다. 아, 이거. 아, 몰라 그랬는데 나 진짜 마피아 게임 영화길래. 근데 생각보다 그게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예. 그게
제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지금 물탑니다. 예. 예. 영화사 대표 오열이라고 하십니다. 예원 입장 이제 공감된다고. 그쵸? 아 진짜로? 예. 아, 신개념 통수 마케팅. 어 통수 마케팅 좋다. 예. 언니가 심리 고도의 심리전. 어, 고도의 심리전. 오, 아, 지금 방금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아니 밖에 비가 많이 와서 바람 소리가 되게 거칠거든요. 스튜디오를 뚫고 바람이 잠깐 지나갔어요. 뱃속에서 갑자기. 아, 저 누가 종이국인 줄 알았어요. 그만. 아 진짜 저 밥을 먹었어요. 알았어요. 푸른 먹었다 했잖아요, 푸른. 진짜 죄송한데 답답하면 배출하세요. 안 좋아요, 속에 있는 게. 깜짝이야, 미치겠다. 자유를 주세요. 어, 이거 어떤 이거 좋은 제품이네, 좋은 제품. 푸른 직방이죠. 네, 좋은 제품이다, 좋은 제품. 근데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주목을 끄시네요. 이걸 또 찝어요, 언니. 이걸 또 굳이 찝어요. 지금은 진도 7.2 정도. 네. 어, 깜짝 놀랐다. 안 지킬 수 없었어요. 에이, 이게 밖에 비 와서 그런 거네. 비가 와서. 비 오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요. 비슬비슬이. 네. 자, 어, 잘하신다. 어, 아, 궁금하네요. 되게 웃긴 게 방금 그 지진 났을 때 예리 씨가 들을까봐 본인이 막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시작하니까 전 보고서 눈치를 챈 거예요. 어, 네. 얘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 예은씨가 잘한다. 예은씨 갑자기 예은씨를 덤벼들었어요. 네. 갑자기. 잡았다. 예. 갑자기. 왔구만. 와, 이 언니가 그렇게 눈치가 빠른 언니예요. 맞아요. 저 진짜 눈치 진짜 빠르죠. 심리전에 강하죠. 네. 댓글에는 이제 재난문자 올 거니까 라디오인데 조용히 좀 핸드폰 좀 예. 조용히 좀 해달라. 재난문자가 이제 심하게 올 거니까. 멘트도 아. 선으로 치시네. 아, 진짜. 네. 야, 이 여러 경기를 보고 오셨잖아요. 네 경기 보고 왔습니다. 예. 네. 어, 특히 아유. 토트넘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는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아, 어, 재밌었어요. 예. 맨시티 홈이었는데 제가 맨시티를 열렬히 응원해 가지고 말이죠. 맨시티 팬들에게 박수까지 받았는데 예, 비기더라고요. 예. 예. 어, 만수르는 달수를 넘지 못했다. 어, 손흥민의 1골 1어시 1자체. 예. 예.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으면. 아 심판이 그 마지막에 홀란드 그거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더라고요. 예. 주심에게 또 저주를 걸어가지고. 예. 그 이후로 맨시티가 하락세예요. 그 성격 좋은 홀란이 주심에게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말이죠. 예. 만수르 대 달수르. 예. 더비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재밌더라고요. 예. 야, 재밌긴 하더라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뭐 화면으로 보는 것도 재밌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예. 어 그리고 또 바이에른 뮌헨. 내내 선발 출전하던 김민재가 없는 경기를 보셨다고. 명단 제외됐습니다. 예. 제가 감팀은 홈팀이 그냥 가면 홈팀이 죄다 그냥 무너져요. 이것도 굉장히 또 신기해요. 김민재가 연속해서 계속 선발 출전하다가 박문성 위원이 달수대 트랩을 직관 가는 순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번 경기가 폭설로 취소됐습니다. 예. 저주를 세게 설치하고 왔어요. 예. 민재의 복수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미넨 날씨까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바이에른 미넨이 5-1로 대패했죠. 저주를 몇 경기 걸고 온 거야? 확실한 저주를 걸고 왔습니다. 블리자드. 예. 걸리면 큰일 난다. 걸리면 대패. 말이죠. 예. 달수가 한번 쓸고 갔더니 조선의 부두술. 달수 트랩. 예. 자 그리고 또 무슨 경기 보셨죠? 아 리버풀 유로파리그 봤고요. 그리고 파리 뉴캐슬 챔피언스 리그 봤죠. 아, 이강인 선수 선발 나왔다. 네네네. 네. 거기서 이강인 선수 뭐 당한 거 없습니까? 뭐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그날. 팀도 홈인데 1-1로 비겼고요. 아하, 예. 그렇군요. 코레아 최고의 주술사 패령이라고. 예. 자 떡밥을 먹어봤냐고 하시는 분은 이건 그냥 차단해드릴까요? 아, 예, 무리한 예리한 질문입니다. 예리한 질문이고요. 떡밥에도 종류가 이게 얘기하자면 낚시꾼이 털면요 진짜 아까 위에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밤새 털거든요. 네네네. 빨리 짧게 말씀드리면은 떡밥을 아 냄새가 막 굉장히 많이 맛을 있어요. 딸기 맛은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처음에 딸기 맛 떡밥이 있어요? 이게 짠 떡밥이 있고 보리 계열이 있고 이거 집어제예요. 이거 집어제고 그 짠 그 어분이라 그래서 동물성으로 된 건 굉장히 짜고 그게 이제 떡밥 냄새 아주 우리가 여성분들이 싫어하신다는 그 짠 짠내가 나고. 거기 있고 이제 미끼를 쓰는 글루텐이라는 게 있는데 바닐라 맛, 딸기 맛, 뭐 요즘에 뭐 바나나 맛도 있고 여러 개가 나와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 뭐 스낵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어, 그럼요. 근데 그 중에 딸기 맛이 있는데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딱 뜯었는데, 처음 뜯었는데. 오. 그래서 그거를 살짝 가루로 돼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 물을 타서 떡밥을 개는데 정말 이렇게 혓바닥에 손가락만 주고 진짜 딱 해서 살짝 맛만 봤어요. 근데 딸기 맛이 확 퍼지는데
아주 그 역한 그 느끼한 뭔가 있었어요. 근데 아. 나쁘진 않았어요. 그 과자 있잖아요. 외화스 그거 딸기 맛 그 향이에요. 아, 향은 딱 그런데 뭔가 이 아. 미각으로는 약간 역한 느낌이 있어요. 방부제나 뭐 이런 아. 느낌이 확 들긴 하는데, 오, 이야. 그거 낚시하신 분들은 이거 경험 있어요. 딸기 맛 그 아. 글루텐을 탁 뜯었을 때 가루가 싹 날리는데 그 외화스 딸기 맛의 그 향기가 싹 지나가요. 그럼. 아, 이게 향이 네. 워낙 세니까 다들 궁금할 만하다.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아, 그 야, 날카로운 질문이었네요. 날카로워요. 근데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예. 아, 군침이 싹 돈다고 지금 설명하신 것 때문에. 아, 그거 정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 싹 스치고 가는데 기분 좋아집니다. 어, 미래 먹거리라고 하신 분도 있고. 내가 낚시에 미쳤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 진짜 뭐 한 그게 내가 진짜 미쳤구나라는 게 한 좀 장시간 낚시를 못 갈 때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은 얘기하시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남산 타워 있잖아요. 예. 엔타워죠. 네네. 그게 날씨 좋은 날 초록색이에요. 민물 그 날씨 좋은 날 미세먼지 할 때 초록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민물 낚시 그 야간 캐미라이트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일이 너무 많을 때니까 예, 예. 그 차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네. 한참 보고 있잖아요. 진짜로 슥 올라가요. 진짜로. 이거는 낚시꾼 공감. 진짜로 이게 한참 보고 있잖아요. 이게 슥 올라가. 한다니까. 와. 야, 진짜, 근데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이거 낚시 가야겠다. 아, 환지 현상처럼. 환지. 그래서 진짜로 너무 예. 가고 싶은데 시간 없어서 낚시할 때 쓰는 텐트를 와이프랑 예전에 예. 한강 가서, 야, 나 뭐라도 해야겠다. 이거 와. 시간은 없고. 그래서 하고 그 케미만 다 멀리에 케미 라이트만 땅에다 박아놨어요. 그거 그 행위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싯대도 없고 야~ 낚시 의자에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뭐야 이거. 아, 그거만 보고 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돼요 이게. 와, 이게 내가 정말 낚시 미쳤구나. 금단 현상이 나고. 아, 예전에 정말 내비게이션을 켜서 네? 그 저수지를 네. 어디를 찍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정말 낚시 이 붕어에 미쳤을 때는 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해서 이제 확대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름이 없는 저수지를 일부러 찾아가요. 근데 사람 손이 최대한 안 탄 데를 가는 거야. 정말 토종붕어를 잡겠다는 일념하에. 도전 정신으로. 네. 예. 그래서 그때 지금 단종됐으니까 뉴 호란도를 몰고 다녔었는데 예. 앞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예. 웬만한 뭐 나무 그 숲길은 길을 그냥 개척을 하고 올라갑니다. 우랑! 아, 진짜 오프로드로? 오프로드로 가서 예. 거기서 하고 막 가위 눌려가지고 어버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죠. 예, 예. 이제 그런 저수지도 많이 찾아가지고. 와. 매주 낚시는 꼭 갔어요. 아, 핸드폰 낚시 게임도 하시나요? 그것도 많이 깔았었죠. 이거는 하지 말자. 자, 지금부터 노래 세 곡 일부분을 동시에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곡들이 섞인 건지 세 곡의 제목을 바스에 써주시면 됩니다. 네. 가수는 안 적어도 되고 그 곡 제목만 쓰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선물은 이번엔 치킨 식스팩 교환권입니다. 우와. 자, 세 곡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섞였지만 많이 들리네요. 저는 들리셨어요? 제목을 모르겠어요. 제목을 모른다고요? 네. 아, 나 왜 하나도 안 들렸지? 하나도 안 들렸다고요? 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이제 하나를 알아내니까 그 두 개는 확실히 들리지 않나요? 저 하나가 너무 잘 들려서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더 맞히는 사람에게 점수 드릴 거고요. 와, 저 진짜 나 불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두 곡은 확실히 들리지 않습니까? 설마 또 러블리즈 노래 있는 거 아니죠? 아이, 자 빨리 그럼 쓰셨어요? 네, 전 일단 아는 거 하나 썼어요.
저는 가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제가 이겼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에이핑크 선배님 거만. 노노노 아닌가? 노노노. 아, 노노노. 맞아, 노노노였어. 여자친구 노래 안 들리세요? 네. 오늘부터 우리는 안 들려셨어요? 전혀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그래요. 러블리즈 노래 안 들리셨어요? 어? 우리 노래가 있다고요? 여기서 러블리즈 노래가 안 들리나요? 여기 러블리즈는 러블리즈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건져지지가 않아요? 아예 없어요. 러블리즈 노래가 안 건져져요? 없어요. 그래요. 종소리? 뭐가 똥땅되긴 했어. 똥땅됐다고요? 자, 김나윤님, 9358님, 7333님, 6942님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예인 씨 응원한 분들 중에 편의점 상품권을 0421님, 6531님, 7474님 그리고 0628님께 드리고요. 정답은 오늘부터 우리는 노노노 종소리였습니다. 자, 오늘 예인 씨가 4-1로 승리를 했고요. 축하해. 자, 그리고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소중합니다. 양궁 끄세요. 뭐 좀 인사 좀 하고. 네? 아, 끝인사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는 하셔야죠.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